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는요, 10월 4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1시 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오전 라이브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오늘 일봉상으로 좀 보면 삼성전자 정말 뭐 시원한 반등 흐름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6만 원까지 좀 깨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간 정말 걱정 많으시죠? 근데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현재 이 돌파구가 될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 수급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이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시기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나중에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정말 많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들? 그쵸? 외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죠. 정말 많은 물량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정말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외인들이 왜 매도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반등이 언제부터 일어날 수 있겠구나를 조금은 파악해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일단 외인들이 지금 주가를 계속해서 파는 이유, 삼성전자 주식을 파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 HBM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HBM은 지금 SK 하이닉스한테 밀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파운드리죠, 두 번째는. 파운드리는 누구한테 밀리고 있어요? TSMC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잘했던 이 D램이죠, 여러분들. 그나마 잘했던 이 D램도 지금 중국 시장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부 다 잘하고 싶었던 삼성인데, 자, 지금 이 HBM과 파운드리에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역량을 키우자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D램이 조금은 소홀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HBM은 지금 특별하게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고, 오히려 파운드리는 적자인 상태입니다. 정말 이 대형 악재들이 겹치면서 외인들의 강력한 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HBM이 과연 삼성전자가 언제 좋아질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사실 이 HBM 3E 12단이죠. 자, 우리가 이거 퀄테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퀄테스트 통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HBM3 12단이 퀄테스트에 통과한다라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엔비디아가 얼만큼 이 비중을 가져오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얼만큼 공급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SK하이닉스가 지금 100%의 공급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적어도 30%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와야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HBM3 12단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삼성전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SK하이닉스의 뒷공문을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별다른 성과가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HBM3 12단을 포기하고 그 다음 단계를 미리미리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게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삼성전자가 판단하기에는 AI 시대가 조금 늦게 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HBM에 대한 투자를 조금 늦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 SK하이닉스는 HBM의 투자를 미리미리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결과가 정말 끔찍한 결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AI 시대가 빨리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SK 하이닉스는 성공을 하고, 조금 늦게 올 것이다라고 했던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드리면, 자, HBM3 12단까지는 결국 SK하이닉스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다음 단계죠. 뭐가 있어요? HBM4가 있죠. 자, 이 HBM4부터는 상황을 조금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마련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그거예요. 지금 무슨 뭐 HBM4를 얘기하냐. 지금 HBM3 12단도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거냐면 HBM4는요 완벽하게 이 구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자 지금 HBM3E 같은 경우는 GPU 옆에 자 이렇게 HBM을 적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HBM4부터는 어떻게 달라져요? GPU 위에 로직 다이를 얹고 그 위에 HBM을 적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HBM을 쌓는 이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로직 다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GPU 위에 얹는. 근데 이 로직 다이를 SK이닉스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하죠? TSMC한테 부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TSMC가 눈치가 정말 빠릅니다. 자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뭐냐면 세미콘 타이완 2024에서 최고의 HBM4 출시를 위해서 삼성과 TSMC가 맞손을 잡는다라는 내용이 벌써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HBM4부터는 SK이닉스를 조금 따돌리고 삼성과 손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이 GPU 위에 로직 다이도 얹고 HBM을 적층하는 방식 자 이거를 독자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HBM의 미래를 봤을 때 SK이닉스보다는 HBM4부터는 삼성과 가는 쪽이 더 좋겠다라고 지금 이 TSMC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삼성전자도 이걸 느껴요. 충분히 느끼고 있고 HBM4 승부수 띄었다라는 내용이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커스텀 조직 만들고 TSMC 영입 인재 전면에 나서겠다라는 내용이 벌써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삼성전자는요. 이 HBM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단계 지금 벌써 뛰어넘어주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HBM4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고 자, 여러분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뭐냐면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 자, 현재 이 파운드리 어떻습니까? 정말 좋지 못하죠. 자, 지금 이 파운드리 관련해서 보시면 다 아실 건데 지금 계속해서 생산 라인이 줄줄이 셧다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평택의 P2P3 파운드리 생산 라인 일부가 벌써 셧다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P4, P5 파운드리 설비 투자도 현재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파운드리에서 적자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적자가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 벌써 뭐 2조 가까운 적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은 결단을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이 지금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파운드리를 내려놓고 D램 쪽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벌써 나왔어요. 자 지금 근데 이 D램 시장도 사실 안심하기에는 이르죠. 왜 그러냐면 이 D램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중국 기업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자, 중국의 창신 메모리 기업이에요. 글로벌 D램 톱4까지 올라와 있는 기업인데 자, 얘네들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빅3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지금 4년 새 5배 이상 올라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구형 D램 물량 공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중국 기업들은 반도체에서 사실 좀 뺐거든요. 왜 그러냐면 좀 무시를 했습니다. 어차피 너네 수율도 안 나올 건데 야 니네 노력하지 마 어차피 너네 못 따라와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어떻게 갑자기 치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에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중국에서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부랴부랴 안되겠다 이거 파운드리라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 D램 쪽 강화를 해서 실적이라도 일단 먼저 만들자 라는게 된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저가 D램이죠 DDR4 시장은 이미 중국한테 뺏겼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뭐가 시작이 됐냐면 중국의 이 물량 공세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공급 과잉이 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DDR4 시장은 벌써 뭐가 오고 있어요? 공급 과잉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용을 좀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똑같은 디램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AI용은 귀한 몸이고 PC용은 푸대접을 받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PC용 디램이 뭐예요? 그쵸, 바로 DDR4입니다. DDR4. 이거는 이미 중국에서 꽉 잡고 있고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현재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거는 이 DDR4입니다. DDR5입니다. DDR5. 자, DDR5는 AI에 들어가죠. 근데 자, AI에서 필요한 거는 이런 저가용 DDR4 같은 저가용 디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고사양 디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이 DDR5 시장을 역량을 좀 더 키운다면은 충분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좀 나왔어요. 그쵸?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내용을 좀 보면 세계 1위는 역시 달랐다. 세계 1위가 골드만삭스죠. 메모리 열풍 전망한 골드만삭스 보고서. 자, 골드만삭스 보고서는요, 모건스탠리 보고서의 정반대의 보고서입니다. 자, 그 내용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만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 디램 시장은 양극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지금 밑에를 보면 중국 IT 업체를 중심으로 DDR4 칩의 재고가 늘어나고 있어 수요 둔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는 거예요. DDR4는 이미 수요 둔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맞고, 근데 다만이 있죠. 다만 DDR5에 대해서는 전망을 달리하고 있다. DDR5나 저전력 LPDDR5는 재고가 과거 재고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고 AI PC와 서버 부문의 수요를 고려하면 점차 수요가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삼성이 엔비디아에 대한 HBM3 검증에 실패해서 생산 역량을 DRAM에 집중하면서 DRAM 부분 공급 과잉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모건스탠리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골드만삭스는 그 가능성이 낮다. 기본적으로 4분기부터는 엔비디아에 대한 HBM 공급이 시작이 될 것이고 설령 퀄에 실패하더라도 DRAM 생산 라인을 늘리기는 어렵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전망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재고 수준을 좀 보더라도 DRAM이 6주에서 8주, 그리고 NAND가 8주에서 10주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반도체 다운 사이클 당시 20주 이상이었던 재고 레벨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DRAM 시장에서 이 DDR5 고가 시장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삼성전자가 돌파구로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삼성에서 승부수를 띄운 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바로 HBM4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DRAM, 고가 DRAM, 고사양 DRAM이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뭐 망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지만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HBM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최근 이 외인들의 수급 흐름이 굉장히 수상합니다. 그 내용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이 7월 달부터 주가가 꺾였죠. 그죠? 자, 7월 달부터 보면 누가 제일 많이 매도했습니까? 골드만삭스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건스탠리도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는데, 자, 지금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매도량을 보세요. 벌써 8,200만 주나 되는 물량을 던졌습니다. 근데 자, 지금 우리가 주가에도 추세가 있듯이 이 수급에도 추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추세를 보면 계속해서 매도를 진행했는데 최근 들어서 매도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시 한번 이 매수세로의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매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흐름을 좀 본다면 현재 이 매수세로 조금은 유입이 되는 매도세가 적어지고 매수세가 조금은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골드만삭스에서 매도할 물량은 전부 다 나왔다.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물량 매도할 물량이 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매수하는 물량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걸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자, 이걸 따져보면요. 자, 일단 월봉상을 보면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미 깨졌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동안 상승하는 와중에도 절대 깨지지 않은 자리가 어디예요? 자, 10년 2평입니다. 자, 10년 2평까지는 내려오더라도 절대로 깨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고요. 자, 우리가 대응하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그죠? 이 가격이 얼마냐? 56,000원에서 57,00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 지금 걱정도 많이 되실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걱정보다는 오히려 대응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11월 달부터 상승이 나올 건데 그 상승에서 우리가 수익 으로서 전환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왜 11월을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가 이 반도체 업황을 좀 보면요. 제가 9월 달과 10월 달, 매년 9월 달과 10월 달을 자, 요렇게 파란색 선을 그어 놨어요. 근데 파란색 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매년 그렸습니다. 매년 9월 달, 10월 달은 정말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반등이 오는 시점이 언제다? 11월 달부터는 반등이 나온다. 그죠? 11월 달부터는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 무조건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10월 달에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상승에 대한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지만 11월에 나오는 이 상승 파동에서 우리가 큰 수익으로 이 삼성전자를 정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라이브에 꼭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7월 11일 날에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을 드렸죠. 그죠? 매도 타점을 드리고, 자, 여태껏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추가 매수, 물타기,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일절 언급을 안 했습니다. 주가가 내려갈 때도. 왜 그러냐면, 자, 분명한 건 우리가 흐름을 좀 지켜보면 결국 주가를 끌어올린 게 누구죠? 외인들이죠, 여러분들. 그쵸? 자, 제가 이걸 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V자 반등을 할 때 외인들은 계속해서 비중을 높여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고점에서 누구의 비중이 많아요? 외국인들의 비중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외국인들이 매도하기 시작하면 이거 다 맞나온다. 그래서 미리미리 뭐하자? 매도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근데 지금 매도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 뭐예요? 추가 매수 그리고 물타기, 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일절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 근데 중요한 건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많이 언급을 좀 해드리고 있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매수할 때가 왔다라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7월 11일 날에도 제가 매도 타점을 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라이브에서 진행을 도와드렸었는데, 자, 이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참여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영상을 짧게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1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이 오전 8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종목은요, 삼성전자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지금 부랴부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요, 일단 삼성전자 중요한 구간에 정말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위치에서 과연 하락이 나올지 상승이 나올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바로 이 변곡점에 우리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 그동안의 흐름을 좀 보면 어땠습니까? 이렇게 상승 추세 상단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그죠? 저항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주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RSI에 불이 켜진 날은 하락세가 무조건적으로 저는 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RSI에 불이 좀 켜졌고 지금 이 상승 추세의 윗구간, 이 저항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저항을 받을 그 가능성이 분명히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삼성전자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매도가 결국
안타깝게도 최고점이 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은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매수 강조를 좀 드리고 있죠. 우리가 이제 매수할 구간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타점을 안내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삼성전자 대응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라이브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 참여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자, 지금 상단에 나와 있는 주대표 개인 번호 010, 자, 6227에 8706번으로 여러분들이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그 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링크만 누르시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라이브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라이브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꼭 삼성이라고 남겨서 라이브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끝으로 주대표가 여러분들 짧게 공지 하나 좀 드릴 건데요. 자, 어떤 공지냐면요. 자, 보시면 주대표가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하게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주대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6개월 동안 주대표가 직접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고생고생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주대표가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니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주대표가 드려야 되는데, 대충 올라갈 만한 종목 뽑아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넣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수익이죠, 여러분들. 근데 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전하게 손실 없이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대표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녔던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안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도 진행하셨던 분들 뭐다 아시겠지만, 수익률을 보시면요, 작년 수익률 어땠습니까? 정말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 당연히 중간에 손절하는 종목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안전하게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진행하셨던 분들이 올해에도 정말 많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큰 자금으로 시작한 게 아닌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억을 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최대 입장 인원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동안 참여하고 싶었지만 인원이 꽉 차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지금도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현재 남은 자리가 45석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익을 많이 본다고 해서 비용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주대표도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주대표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보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수익도 좀 같이 보시고 공부하는, 우리가 좀 공부가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6개월에 1억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지만, 주식은요, 여러분들 복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 하게 됩니다. 자, 이 복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대표가 첫날에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둘째 날에도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면, 단순 계산만으로 여러분들 40%의 수익률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 왜 아니냐면 첫날에 20%가 둘째 날에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44%의 수익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4%가 복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복리는요, 정말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액으로도 6개월에 1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작년, 재작년에도 주대표가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올해에도 무난하게 6개월 1억 만들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소액이신 분들도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자, 신청 방법은 주대표 개인번호 010-6227-8706번으로 여러분들 복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대표가 바로, 자, 이 방의 비밀번호를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6개월 1억 만들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주대표가 운영하는 방이 나옵니다. 인원을 보시면 벌써 455명이 입장해 있는데, 자,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비밀번호가 좀 걸려 있습니다. 자, 유튜브 상에서 제가 비밀번호를 공개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절대로 받지 않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만 오셔가지고 수익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로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주대표한테 이렇게 010-627-8706번 주대표 개인번호로 복리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바로 비밀번호 오픈해 드리면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바로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대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우리는 손실 없이 여러분들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반드시 보여드릴 테니까 진정한 수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이 프로젝트 방에서 여러분들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